중국의 동북공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대사 왜곡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이제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본다라면 이제 고구려와 발해 영역을 자국의 영토에 포함하는 것이요. 미래를 본다라면 우리의 실지 회복, 간도 회복 노력을 차단을 시키고 또 북한이 붕괴되면은 북한을 편입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강구한 게 동북아 역사 동북공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본질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강적에 대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조직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부자회의와 저희들이 이제 5개항 구두 합의를 맺었죠. 중국에서 간동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구려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약속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동북공정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위반이라는 핑계죠. 아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도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단의 정체성과 우리가 재단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이제 재단 해체, 뭐 이사장 퇴진 요구, 또 국민 청원도 청와대에 내고 또 저희들이 이제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이 조기에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 그것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그 강단 사학자들의 식민사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한국중앙연구원 정부의 출연기관에도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사업과 예산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강력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재단의 그 운영 실태입니다. 정체성 문제죠. 초대 이사장 취임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과 같은 다른 나라와의 역사 전쟁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관은. 그렇게 이제 방식을 이제 운영 방식을 선언을 했죠. 간도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의 연구는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 재단의 출발은 오늘날 비판을 받는 것도 뭐 자명한 뭐 기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운영자들의 그 역사 인식도 문제가 있죠. 초대 이사장은 일본사를 전공한 지일파죠. 일본의 자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서울대학교 그 연구소에 또 일본의 자금을 받는 데서 소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한 40% 정도는 지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거기에서 주는 이제 국제교류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일본을 갔다 오기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임 이사장도 아주 이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죠.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뉴라이트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고 또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조선 이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이제 외풍을 얘기하면서 바깥에서 간섭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고 있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추고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역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제 명분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지난 8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만든 지도지 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임기 내에 이 지도를 다시 발간하는 것이 목표다. 아,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설립 취지와 맞게끔 이론과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두둔하는 뭐 이런 일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이 당력을 축소하는 것은 뭐 매국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책임자의 역사 의식을 볼 때 이것은 역사 왜곡을 인정을 하고 식민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뭐 그런 걸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뭐 상관없이 자기들 친일파나 언론이나 진진 학자들의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고구려 발해국의 강력과 간도 영유권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학자들의 모든 주장이라든지 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척을 다하고 스스로 우리의 강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은 뭐 간단합니다. 그들과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그 운영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대변해 주는 매국 행위가 틀림없습니다.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봅니다.